네, 지난밤 뉴욕 증시는 모든 업종이 상승세를 보이는 등 기분 좋은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산업과 소재, 또 기술과 통신주들이 3% 넘게 오르는 등 특별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받았을까요? 먼저 존슨앤존슨입니다. 미국 최대의 제약회사인 존슨앤존슨이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55달러로 예상했던 주당 순이익은 2.59달러로, 또 238억 5천만 달러로 예상했던 매출은 240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기대치를 웃돌았고요. 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괜찮은 실적을 보였는데요. 자회사인 코로나19 백신인 얀센의 매출이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계연도 조정 수익 가이던스는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범위는 10.15달러에서 10.35달러였지만요. 이를 10달러에서 10.10달러로 낮췄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매출 전망치 범위도 각각 15억 달러씩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 소식에 주가는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프리마켓에서 1.48%, 장중에는 1.45% 내렸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NCR 코퍼레이션인데요. 이 ATM과 POS 시스템 장비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사모펀드 회사인 베리타스 캐피탈이 NCR 코퍼레이션을 인수하기 위해서 논의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NCR은 올 초부터 이 자회사를 포함한 전체 회사를 매각하기 위해 인수 대상자를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NCR은 지난 분기 실적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등 부진한 실적을 보였는데요. 특히 지난주에는 2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27.05달러의 거래가 됐습니다. 하지만 인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오늘장에서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프리마켓에서 9.3%, 장중에는 12.6% 올랐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큰 변동이 없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반도체 칩 관련주입니다. 미국의 의회가 Chips for America Act, 즉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을 조만간 통과시킬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520억 달러 규모의 이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라는 법안인데요. 그동안 이 법안은 다른 정치 이슈들과 맞물려서 진행이 조금 더딘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라는 이 상원의회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안에 대해서 절차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도를 한 건데요. 한편 이 지원금을 받을 경우에는 앞으로 10년간 중국을 포함한 우려 국가에서의 투자는 제한이 됩니다. 이 같은 소식에 반도체 칩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마블 테크놀로지가 7.12% 올랐고요. ASML 홀딩과 엔비디아는 각각 5% 넘게 올랐습니다. 또 퀄컴과 인텔 역시 4%와 3%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특징주 함께 살펴봤습니다.